이 오픈해시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널찍한 터전이란 말이죠. 블록체인 역시도 1세대 블록체인도 그렇지만 모든 블록체인은 플랫폼입니다. 모든 블록체인은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 증표에만 적용을 한 경우가 되는데, 사실 블록체인 자체도 1세대 기술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생산 이력, 제품의 이력이라든가 여타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위조 불가능한 기록 매체로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세대 블록체인은 정확하게 그러한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실시 예를 제시합니다. 그 실시 예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랫폼에 들어설 수 있는 구조물의 예시죠. 첫 번째가 암호화폐, 마찬가지 이전 블록체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이긴 한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4세대 블록체인은 이전 블록체인에 의한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암호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호증표가 아닌 암호화폐, 암호증표가 아닌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모토를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이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암호증표가 아닌 암호화폐,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증표와 화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코딩 과정까지 다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시에는 화폐가 아니라 이제 교통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 교통 물류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에 이 오픈해시 플랫폼을 적용한 예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할 때 기본적인 두 가지 이 요소가, 첫째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주행 차량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제어할 중앙 서버죠. 이 중앙 서버인데, 이 중앙 서버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주제입니다. 디스트리뷰트. 그래서 이걸 분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중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개념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암호증표가 아닌 암호화폐로서의 오픈해시 플랫폼이 사용될 수 있는 예와, 그리고 국가 교통물류 네트워크에 오픈해시 플랫폼이 적용되는 예를 살펴보면, 이 플랫폼이 우리 사회나 산업의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아키텍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픈해시 플랫폼 같은 아키텍처를 사회 인프라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효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첫째 예시, 그러니까 암호증표죠.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한 효용이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게 뭐 왜 마이너스 1로 뜰까요? 서식을 좀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남부가 아니라 플레인 텍스트죠. 그래서 첫째는 전문가 기능을 이제 넣는데, 전문가 기능, 화폐 속에 어떤 전문가 기능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등장한 이유가, 비트코인의 등장 이유가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중앙은행의 발권력,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찍어낼 수 있는 그 권력이죠. 그 각국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부정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 방안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이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화폐가 유통되는 것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 국가의 주요한 인프라 스트럭처죠.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화폐가 아니지만은 시도죠. 화폐가 되려고 했던 시도인데 암호 정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정표죠. 화폐가 아니라 이 정표 속에 넣는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중앙은행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4세대 오픈해시 블록체인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오픈해시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 혹은 시중은행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 뭐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이와 같은 시중은행을 대체하는 것이 오픈해시의 주된 타겟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대체할 것인가, 시중은행을 대체할 것인가. 어차피 뭐 타겟은 뭔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차이가 나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오픈해시는 중앙은행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죄송합니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상징을 하죠. 중앙은행을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신호등도 없애고 고속도로에 신호등은 원래 없습니다만 제한속도도 없애고 사선도 없애고 단속카메라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 단속카메라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권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차선을 위배하면은 중앙권력으로 의해서 중앙권력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교통경찰이나 이런 경찰서로부터 제재를 당하니까 내가 차선을 지키는 거죠. 그런 중앙권력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모든 차량들이 서로가 화목하고 오손도손 아름다운 그런 주행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오픈해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없애고 제한속도를 없애고 단속카메라도 없애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기타 얼터코인들 수백 종에 달하는 수많은 코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오픈해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은 시도는 좋았지만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많았지만은 그것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아니고 존속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픈해시입니다. 그래서 오픈해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서비스를 화폐 속에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구현하고 그리고 기존의 모든 자칭, 속칭이죠. 속칭 암호 화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암호 정표를 제거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대개 이제 암호 정표나 암호 화폐 새로 만들어질 때는 기존의 암호 화폐만큼 어떤 ICO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자 하는 것이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끊임없이 자칭 암호화폐 사실은 암호정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오픈해시는 아주 뚜렷하게 이전에 나와 있던 모든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암호화폐가 아니므로 다 사라지는 것이 맞다. 그럼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사라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이제 방법론입니다. 오픈해시의 방법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실제 암호화폐를 구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자칭이 아니라 실제 암호화폐를 구현하면은 자동적으로 기존의 암호정표 자칭 암호정표는 자칭 암호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뭐 주장이죠. 주장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은 그러한 주장을 듣는 사람들, 청자들이 판단할 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픈넷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기존에 있는 어떤 종류의 코인들과도 어떤 출발하는 이념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방법론도 굉장히 다릅니다. 방법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의 코인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모든 코인들이 어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대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오픈넷은 중앙은행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은 반드시 존재해. 반드시 있어야 돼. 중앙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니까 오픈넷에 따르면 국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회적 장치이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 중앙은행이라는 거죠. 중앙은행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없앤다는 말과 똑같은 건데, 국가를 없앤 국가가 없는 그러한 세계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픈넷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비록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국가가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이 대개 사람들이 국가가 없었던 시절은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은 매우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상적인 에덴 동산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고 서로 잡아먹고 잠시 뒤돌았으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세상이었지, 이런 세상은 옛날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없으면 이런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종교적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기타 자코인, 얼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코인들은 한마디로 종교 장사라고 간주합니다. 상당히 좀 용어가 좀 과격한데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오픈넷을 만든 사람들, 그게 핵심 코어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매, 존재하지 않는 행복과 이상과 꿈을 판매하고 그것은 매우 슬플 것이다 하는 거죠. 매우 슬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라. 현실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국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는 악이 아니다. Nation is not evil. State is not evil. 왜 state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s not evil. 이게 이게 모토입니다. Then your neighbor. Neighbor.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들의 이웃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갑자기 천사로 변모해서 집에 있는 맛있는 것도 막 가져오고 막 여러분들이 아프면 와서 막 병수발도 다 해주고, 국가라는 것이 다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갑자기 천사로 확 변한다거나 그런 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픈넷의 어떤 모토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좀 서론이 좀 긴데, 요 서론이 긴 이유가 요 플랫폼 자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굉장히 좀 큰 목표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프로그래밍에서도 상당히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그리고 수학 실력들이 받쳐줘야지 이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앞으로 쭉 더 진행을 해나갈 텐데 에피소드 수는 전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 코딩 과정을 쭉 하는데, 이런 코딩을 왜 하는지,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오픈AI 방문 언어에 의해서 실제 암호화폐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